12월 한 해를 다 보냈다는 아쉬움이 밀려오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설레는 달이잖아요. 문빈 씨,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윤선아 씨. 거리에 이제 나무들이 반짝이는 옷을 입고 곳곳에 캐럴이 흘러나오는 이 연말 분위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거 거기에 같습니다. 뭔가 이제 즐거운 이벤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쇼챔은 그 흐름을 타보려고 합니다. 일단 MC석이 펼쳐질 깜짝 이벤트부터 오픈할까요? 짜잔! 우! 와우! 네, 안녕하세요. 특별 전문가 함께 날라온 스페셜 MC 원어스 이도입니다. 글로벌 팬들 쇼와 땅콩도 쇼와 뿌뿌. 근데 이도 씨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봐도 이 빈손인데 방금 이야기한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 그건 말이죠. 네네. 잠시 후 원어스 윈터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부셔버릴 생각입니다. 선물을 부셔요? 아, 풀어보는 부셔? 게 아니고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네. 오직 원어스만 할 수 있는 무대, K-POP 팬들의 심장을 부셔, 무대를 부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만반의 준비를 또 해오셨네요. 그렇다면 먼저 무대부터 한번 밝혀볼까요? 이름처럼 언제나 빛나는 에버글로우가 신곡 파일럿 퍼포먼스로 불꽃을 일으키고요. 데뷔곡 11으로 음원 차트에 파란을 일으킨 아이브는 다채로운 컬러로 스테이지를 물들입니다. 그리고 두 눈 초롱초롱한 K-POP 루키즈도 스탠바이 중이죠. 고스나인 시그니처, TLC19Y 만남도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누구부터 빛을 보내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요. 이분들이 딱이네요. 12월 둘째 주 탑5. 어서오세요. 선배님. 왜요? 민두 씨,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요? 아니. 사나 선배님이 사라지셨는데요? 처음이라 놀랬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또 슝 와가지고 또 다 이유가 있다, 또 이유가 있다 뭐 이럴 오네요. 붕붕붕붕 아 정찰하느라 힘들었네. 이두씨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그니까 MC인데 이게 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이게 맞나? 저는 그 MC 본분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왔어요. 어디 뭐 푸시 이렇게 날아왔는데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유요? 방금 네스트 위크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주 쇼챔 스테이지 에이티즈가 안전 착륙할 수 있게 답사 다녀왔어요. 야간 비행. 이렇게 자연스러운 진행은 상상도 못했네요. 네. 그 다 대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나 씨와 함께하는 휴일은 해피 데스 데이 같아요. 느낌 알죠? 해피 데스 데이는 다음 주 쇼챔에서 데뷔하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타이틀곡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요.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MC 그럼 뿅아리 이두 씨도 한번 해봅시다. 그럴까요? 네. K-POP 씬에 등장한 완성형 걸그룹, 다채로운 신비함으로 무장한 아이브의 무대로 쇼 챔피언.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네, 유턴 유턴 하지 마요. 이것까지 하면 완벽해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유턴. 저기 땅콩 선배님. 네. 이게 진짜 선물 맞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식이 빠지면 섭섭한 법. 스페셜 병아리 MC를 위해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병아리 MC가 맞긴 한데. 그렇죠. 진짜 병아리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게 아니라 이도 씨가 그 병아리 상이라 좀 드린 거예요. 솔직히 좀 본인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뭐 준다면 받는 게 이제 인지상정이죠. 자, 그러면 줘보세요. 자. 비니 선배님은 부채. 사나 선배님은 해적 모자. 해적 모자. 해모. 야, 부채.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을 활용해서 지금 막 떠오른 K-POP 스테이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잊으라 하였느냐? 아니, 잊어달라 하였냐? 잊어주길 바랐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월함이 너를 잊지 못하였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거기에 막방의 아쉬움을 부셔버릴 원했을 스페셜 스테이지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바뀐 달이 오면 은밀하게 시작된 쇼! 쇼. 카리스마 넘치는 우주의 적 에버글로의 무대로 먼저 출항할게요.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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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뿌뿌! K-POP 팬들이 선사하는 선물 12월 둘째 주 트로피를 거머쥔 쇼 챔피언을 공개합니다. 네, 12월 둘째 주 쇼 챔피언 아이브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소감과 앵콜 무대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쇼챔을 사랑하는 K-POP 팬이라면 아이돌 챔프 앱투표로 당신의 아티스트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도 씨, 오늘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네, 오늘 너무 만족했고요. 우리 두 분에게 좋은 선물,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전 사실 그것만 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뭐 쇼챔이 모든 K-POP 팬들에게 피로 회복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볼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eed the K-POP. 다음 주 수요일에도 땅콩은 찾아옵니다. 빠빠!